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입니다. 오늘은 AI와 관련된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본편이 나가기 전에 그냥 AI와 관련을 해가지고 자유롭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과연 준비가 잘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가시죠. 렛츠고. 2016년 초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경기를 기억하시나요? 벌써 3년이 지난 일이네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수백 수천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넘게 있는 바둑만큼은 인간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견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5판 중에 4판을 이겼고 알파고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사실 이 AI와 관련된 연구는 예전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제 기억에는 이때쯤부터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아 진짜 AI라는 게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왔구나 라고 느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때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평균적으로 2년마다 세계 데이터의 양은 거의 2배씩 증가하는 추이를 봤을 때 2020년 정도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궤도에 오르지 않겠냐, 그리고 그 중심에는 빅데이터와 AI 그리고 자율주행 등이 새로운 산업혁명을 이끌 것이다 라는 예상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아주 보수적으로 움직인다는 산업계에서도 발빠른 움직임이 다수 포착이 되었어요. 대표적으로는 2017년 미국의 금융회사 골드만삭스는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업무를 하는 이 주식 거래팀의 인원이 600명에 달하였는데 2명 빼고 전부 해고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사람보다 인공지능 투자 분석 프로그램이 훨씬 더 정확하고 저렴하다는 판단이었죠. 세계 금융의 중심 그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고용한 주식 분석 전문가 15명이 한 달 동안 하는 일을 인공지능이 단 5분 만에 처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AI, 인공지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단어 그대로 하면은 인공정으로 만드는 지능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가 않죠. 여기저기서 조금씩은 다르게 정의를 하지만은 예전부터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기계로 대신한다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혼자서 멀리까지 걸어서 가기가 힘드니까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이동수단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물리적인 행동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이제 논리적인 생각에 그 컴퓨팅 파워가 한계에 도달한 것 같으니까 그 기계한테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인간이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한 다음에 생각을 해서 인간이 풀지 못하는 복잡한 문제를 풀어주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보다 뛰어난 이 추론, 지각, 판단, 결정, 행동을 내려주기를 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 거죠. 사실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이 빅데이터, AI, IoT, 자율주행 같은 단어들은 사실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없는 컴퓨터를 위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 빅데이터를 주입을 시켜가지고 머신을 러닝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 학습을 시킨 기계의 모양도 이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편리하게 나의 뭐 비서 역할을 해주는 게 IoT고 이 자율주행도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전 연습을 시켜가지고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기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운전을 하는 게 자율주행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큰 단어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공지능을 이 구현하기 위한 학습을 시키는 방법들은 뭐 기계학습 외에도 뭐 퍼지 이론이나 인공신경망, 뭐 유전 알고리즘 등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전문가들은 2020년 정도면은 이 4차 산업혁명이 본격 우리 생활 안에 녹아들게 되어가지고 인간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겹도록 들으셨다시피 2019년 현재 AI는 지금 모든 직종에서 아주 핫한 단어가 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AI와 빅데이터와 관련해가지고 아주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저희는 지금 2019년을 살고 있죠. 2020년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한 60일 정도만 지나면은 2020년이죠. 그 전문가들이 예상한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AI를 주변에서 실감을 하시나요? 빅데이터가 과거의 스마트폰처럼 여러분의 삶을 많은 방향으로 바꾸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기술의 발전은 아주 빠릅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2G 통신을 이용한 폴더폰을 가지고 아무런 불편함 없이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2007년 아이폰이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야, 이 음악만 듣던 아이팟에서 전화가 된대요. 반면 지금은 그 스마트폰의 화면이 두 개가 되는 제품이 나오고 있고 물론 접을 수도 있죠. 기술의 발전이 아주 빠릅니다. 그리고 2020년이 눈앞에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으로 AI가 중요하게 여겨질 거라는 생각에는 동의를 해요.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이거 중요해질 것 같대요.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과는 다르게 아직 준비가 너무나도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AI 시대를 맞이함에 있어서 뭐 특히 법, 뭐 제도, 뭐 윤리의식 등의 발전 속도는 뭐 기술 발전과 비교하여서 너무 느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기술 발전에 있어서 이 필연적인 이 사회적인 양극화나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뭐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겠지만은 그것에 발이 묶여서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면은 그 세계 시장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10월 29일 디지털 타임즈에서는 현재 한국이 세계와 비교를 해봤을 때 대한민국 AI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제시를 했는데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에서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아니 근데 그 전에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에서 일단 다니는 것조차 쉽지가 않죠. 국제 이 자동차 기술자 협회에서는 이 자율주행의 기술 단계를 다음과 같이 나누게 됩니다. 이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총 6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이 0단계는 시스템이 개입을 해서 경고만 해주는 단계예요. 이 차선을 바꾸는데 차가 있으면은 삐빅 하면서 경고를 주는 단계죠.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부분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으로 나뉘게 되는데 1, 2, 3레벨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부분 자율주행으로 분류가 돼요. 레벨 1과 레벨 2는 이 주행 중에 가속과 감속을 도와주고 운전대도 조금은 보조를 해주는 정도고요. 3단계는 특정 지역에서만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시스템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이제 4, 5단계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분류가 되는데 운전자의 개입이 일체 없이 대부분 혹은 모든 상황에서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운전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5레벨까지 법적으로 허용이 돼요. 일반 도로에서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된 상태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독일은 레벨 4까지 완전 자율주행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레벨 3까지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레벨 3단계에서 시험 운행만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시스템이 자율적인 운전을 한다는 게 불가능한 상태고 오직 지정된 구역 안에서만 시험 운행만 가능한 거예요. 대체 몇 명이나 이 지정된 공간에서 자율주행을 시험 운행을 하겠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면서 이와 관련한 데이터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 그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점점 더 기술이 정교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현실적인 데이터가 이 시험 운행만으로 조금씩 모이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와 관련된 법적인 제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만약 이 단계를 넘어서서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치면은 그때야 비로소 만약 자율주행 자동차가 인명피해를 냈을 때 알고리즘이 책임을 질 건가, 사람이 책임을 질 건가, 이와 관련된 뭐 배상 책임, 그리고 이제 보험과 관련된 법규들이 이제 논의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의료 분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부분도 AI와 빅데이터가 발전을 하면서 영향을 크게 끼칠 분야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죠. AI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만약 지금보다 더욱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다면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일단 의료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조차 제한적이고 아직은 의료인만이 의료 행위가 가능한 현재의 상황에서 AI의 의료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또한 이 AI가 이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되는 상황에서 인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을 해서도 아직은 뭐 멈춰있는 느낌이 들죠. 또 창작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요즘에는 AI가 뭐 뉴스 기사도 쓰고 뭐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고 심지어는 뭐 코딩까지도 하죠. 하지만 현재 저작권법은 사람의 사상, 감정, 창의성에 의한 표현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AI가 만약 음악을 만들거나 뉴스를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없는 거죠. 무단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 인간의 사상, 감정, 창의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전에 일단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인공적인 지능을 만드는 방법 중에 뭐 대표적인 방법이 머신러닝이 있죠. 예를 들어 컴퓨터한테 이 사진이 고양이다 라는 걸 알게 하려면은 컴퓨터는 이 하나의 표준만 가지고 다음 사진을 보여줬을 때 이게 고양이다 라는 것을 맞추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천 수만 아주 많은 고양이의 사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이게 고양이다 라는 학습을 시켜야 나중에 이와 비슷한 사진을 봤을 때 아 이건 고양이일 확률이 높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질 텐데 고양이 사진 몇십만 장을 한 사람이 찍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 사람이 찍은 결과물일 텐데 이게 다 저작물이라는 거죠. 이 사진을 사용을 하려면은 한 명 한 명 연락을 해서 구매를 하거나 허락을 맡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교육용, 연구용 목적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저작권이 약하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연구만 해서는 안 되겠죠. 기술이 만들어져가지고 산업계로 나아가서 일반 시민들이 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근데 현재 대한민국은 저작권법 30조, 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만 이 사용이 가능하고, 이 한정된 장소에서 영리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사적 복제를 허용을 하고 있어요. 산업계에서는 활용이 아예 불가능한 거죠.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옵트아웃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를 할 때만 사용이 제한이 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롭고, 일본 또한 일부 케이스에 대해서는 예외적이지만은 옵트아웃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일단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일단 그게 제도적으로 막혀 있으니까 발전이 점점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저는 사실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다만 이 한국이 세계 IT 기술 발전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문헌을 참고해가지고 자유롭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또 영상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비교를 많이 했는데, 두 나라가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는 뭐 한국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실제로도 일본은 뭐 2016년, 2019년 이 저작권법과 관련을 해서 기술 발전과 함께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개정이 완료가 되어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죠. 미국은 그보다 훨씬 빠른 2000년대 중반부터 뭐 개인정보나 저작권과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만약 이 4차 산업혁명 중심에 있는 빅데이터, AI, 자율주행, IoT 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기존의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좋은 타협점을 만들고 기술의 수준이 더욱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